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 단점을 커버할 장점이 없는데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할 거면 개인들이 많은 양극재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한번 2차 전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코로나 때는 네. 수익도 많이 보셨는데 네. 지금은 거의 줄였다고 그러셨나요? 아직 아예 안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아직 아예 안 하진 않는데 있긴 네.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다섯 개 있으면 한 마디 정도 이렇게. 그렇게 좀 줄였다는 거는 좀 안 좋게 보신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저는 공부를 토대로 하지만 실생활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굉장히 주시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를 사고 나서 전기차를 여러 개 타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2차 전지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완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없을 때 기름을 충전할 때 요금이 전기차 기준으로 3,000원 정도 나왔어요. 처음 3년이 지나고 무료가 지나고 나서 근데 8,000원이 되더니 지금 15,000원, 20,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한 1,5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최대 2,000만 원까지. 근데 그거를 주고 살 만큼 전기차 충전비를 저렇게 올라버리면 와 이거 과연 살 수 있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한창 2차 전지 수익을 낼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 몰렸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1년 기다리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좀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잘 나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1년 6개월 2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는 다음 주에 출고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수요가 생각보다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2차 전지를 아직까지는 투자 안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젊은 층에 그래도 꿈의 브랜드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의 전기차 모델이 타이칸이거든요. 네. 타이칸에서 국내 대표적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 중에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 SDI,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 타이칸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리콜을 진행을 한대요. 근데 그 대수는 1,0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브랜드들이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한국 배터리 효율성 물론 좋고, 야, 너무 뛰어나고 잘 만드는 거 알겠는데, 야, 근데 이거 불나면 좀 곤란하지 않아? 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중국 배터리도 불 잘 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LFP 배터리라고 한정을 하기는 하는데, 한국 잘한다고 했잖아요. 배터리 잘 만든다고 했고, 효율성 잘 나온다고 했는데, 야 불이 났을 때는 아무리 이건 잘 만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서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합쳤을 때 과연 이 세 가지를 없앨 만한 좋은 점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비중은 늘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 단점을 커버할 장점이 없는데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과거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사기에는 내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를 제가 투자하기에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3분기나 4분기에 뭐 다시 오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그냥 가서 그 상황을 또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불확실성에 투자해서 그 불확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점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할 때 주가가 한 번에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데이터가 얘 저번 달에 못 나왔는데 이번 달에 잘 나왔네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이 불확실성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괜찮아진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당장 기관들이 막
야, 저 회사는 이렇게 실적 수익률 냈다는데 너는 뭐 해? 라는 제약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LG화학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주주총회에서 네. 3대 신성장 동력 매출 목표를 7.5조로 제시를 했는데 네. 이제 주가는 이제 부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LG화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죄송한데요. LG화학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LG화학이 전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로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LG화학이 과거만큼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과거만큼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하지만 또 여러 투자자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LG화학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구체도 만들고 양극재도 만들고 그리고 충전이나 그 여러 가지 양극재를 보완할 수 있는 CNT 도전제도 만드는데 왜 안 좋다는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차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나서 보통 부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시장 섹터 자체가 안 좋다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먼저 본다 라고 하면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네.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이유 큰 거 네. 그것들이 먼저 좀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2차전지 전체적인 섹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나올 때 LG화학은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 포스코 네. 홀딩스나 에코프로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워낙 네.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주사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 방식이고 종목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2차전지를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우리 앞으로 얼만큼 성장을 할 거야 성장을 함과 동시에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많은 지역들이 전기차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겹쳐서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고평가라는 얘기를 뺄 수는 없어요. 항상 대부분의 기업은 비싸다라는 가정하에 봅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밑에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밑에 잘하는 회사들 말고 에코프로 혼자 밑에 잘하는 회사 말고 에코프로 혼자 잘하는 게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부분에서는 움브레 무에르토라는 아르헨티나 여모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철강 사업도 있고 그래도 에코프로보다는 각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뭐 물론 밑에서 하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애들이 받쳐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다면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포스코홀딩스는 2%대라는 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그렇게 잘하는데 지분 가치는 왜 인정 안 해주냐.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게 쳐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이 있고 그래도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낫지만 저는 두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잘하는 밑에 회사들이 있으면 그 밑에 회사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왜 에코프로를 투자하려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홀딩스보다 밑에 잘하는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투자하면 되는데 왜 이 잘하는 회사를 놔두고 제가 생각하는 지주사에 투자하려고 하냐
이게 제 의견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2차 전지 그 전문가분들도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 뭐 바닥은 나온 것 같다. 네. 좀 시간이 이제 좀 금방 좀 지나면 뭐 네. 2분기, 3분기 때부터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대구남자님의 분석을 들으면서 네. 아, 상당히 그 관점, 자기만의 관점이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말 듣고 이러시면은 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아, 흔들리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의 말을 들으면 네. 저는 생각이 좀 유연한 편이거든요. 네. 아,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100%는 아니지만 그 회사마다 IR 담당자가 있어요. 전화를 해요. 궁금한 건 그냥 바로 전화해요. 나는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니까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짝 뜸을 들여요. 아, 대답하기 힘들구나.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뭔가 뜸을 들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거든요. 뜸을 들인다 마이너스 1점. 그래서 확연하게 말을 못한다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 점수치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이 맞으면 아, 이 전문가 의견보다는 지금은 내 의견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려서 이 부분이 부합이 된다면 나는 생각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엔캠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요.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꺾일 때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뉴스를 냅니다. 엔캠 이렇게 하락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 이런 뉴스 제목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아야겠죠. 근데 지금 새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인 좋은 기업이 있는데 엔캠을 굳이 지금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시장이 비싸다는 가정을 하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엔캠은 그 영역을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엔캠이 막 대단한 회사고 뭐 미국의 IRL 법안이나 이런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건 좋은데요. 얘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버는 회사가 이렇게 시총을 받는 게 과연 내려갈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시장에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내려갔을 때 얼만큼 밑에 지지해 줄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많이 있는 거죠. 네. 2차전지에 대한 뭐 평균 PER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숫자에 얽매이는 순간 내가 관점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100배를 줘도 괜찮고 200배를 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대장이 에코프로 BM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퍼 100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배 위에 있는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 얘보다 싼 기업은 야 에코프로가 100배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만들면 되지 퍼 몇 배는 무조건 비싸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 2차전지 섹터에서 그 세 가지가 네.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좀 어떤 쪽을 먼저 보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제일 해소가 됐을 때 먼저 볼 거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버냐를 첫 번째로 볼 건데 그 세부 사항으로 보면 내가 1,0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원을 벌어서 100원을 남기는 회사랑 50원을 남기는 회사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회사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배터리 셀 3, 4기업 중에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 그 돈을 버는 질이 좋은 기업은 삼성 SDI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성을 잘 내는 회사를 그때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양극재, 뭐 전해, 분리막 다 구분 없이 같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양극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수를 하면 내가 돈을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나는 어디 투자를 할까? 그러면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극재에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린 사람도 있고 수익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익을 낸 사람은 아싸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밑에서 물린 사람들은 본전만 하죠. 본전만 오면 내가 팔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개인들을 다 살려주면서 올릴까? 그거는 가성비가 떨어지죠. 오히려 개인들이 투자를 덜한 2차전지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극재는 많아요. 개인들이. 근데 생각보다 배터리 셀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양극재 말고 예를 들어 분리막이나 뭐 동박이나 동박은 최근에 올라간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개인들이 못 붙어요. 왜냐하면 양극재나 이런 데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기 쉬운 거죠. 내가 투자한 시간, 돈 대비 효율이 잘 나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오히려 돈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네요. 오늘 참 대구남자님 말씀 들으면서 색다른 관점. 진짜 그 이 투자에 대해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2차전지보다는 네. 뭐 바이오보다는 뭐 반도체나 로봇 정도. 그렇죠. 근데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차전지는 어디 투자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높은 주가가 있을 때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주가가 잘 올라갈 때 하나의 특징은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적자 기업이었다가 흑자 전환을 할 때 잘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아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배터리 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장비 기업은 이 배터리 셀 회사가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무조건 장비를 넣어서 돈을 벌어요. 네. 즉 2차전지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버는 회사 중에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에 투자를 할 거면 개인들이 많은 양극재 기업보다는 오히려 배터리 장비 기업 중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예를 들어 운동도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얘가 배터리 장비를 잘해서 수익도 잘 내는데 오 신사업도 있네 라는 하나가 있으면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구 경북에 있더라고요. 특이하게도 하나는 CI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요. 이 기업의 대표적인 밸류체인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북미나 유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는 아마 공부들이 많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투자하면은 배터리 장비는 이 회사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 장비 회사는 실제로 2023년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과거 대비. 작년 대비 엄청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2차전지를 끌어올렸던 이슈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CIS라는 회사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CI 솔리드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국책과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국책과제를 실제로 시행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CIS는 배터리 장비도 하고 전고체 관련 전해질 사업도 하네 라는 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을 봐주면 야 실적 잘 나온다 받쳐 그리고 신사업도 한다 조금 더 받치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CIS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 CIS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막 별로 비싸다고는 생각들이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고체 배터리가 한창 떴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30% 40%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 와 하면서 붙었던 개인들이 어느 정도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실제로 외국인이
빨간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기적으로 매수한 몇 달 며칠에는 매수, 몇 며칠에는 매도 이런 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꾸준하게 CIS라는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아, 이제는 개인들이 무서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들의 심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볼 때 네. 이제 저는 CIS 이런 기업들은 네. 상대적으로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을 네. 되게 이렇게 보시고 네. 발견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네. 아, 그렇군요. 개미들이 이게 몰리는 곳은 좀 피하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인데 개인들이 몰리는 곳을 이용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붙어주면은 1%가 오를 거, 3, 4%가 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 군중들이랑 같이 움직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은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위에 상위 10%가 돈을 대부분의 돈을 벌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셀 메이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향으로 배터리 장비 중에서 활성화 장비라는 장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배터리 충방전을 통해서 이 배터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가 A프로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프로라는 회사는 실제로 실적을 보면 2022년 대비해서 23년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실제로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을 한 기업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고속 충전이 아니라 급속 충전을 원하죠. 거기에 필요한 그 에코프로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그 회사가 GaN이라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충전기 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는 제가 실제로 핸드폰 충전기에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엄청 빨라요. 그 기존 충전기 대비 한 4, 50% 빠르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충전기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흑자 전환 실적과 추가적인 신기술이 모여있기 때문에 얘도 주목해보면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